안녕하세요. 어, 나 단발 잘랐지. 너네 나보고 단발하지 말라며. 헤어진 와중에 단발하면 괜한 소리 들을까봐 헤어진 지 5일째라 머리를 못 자르겠어요. 언니는 그런 얘기 안 들으시나요? 나는 반대 소리를 듣고 있어. 반대 소리. 너 헤어져서 머리 잘랐어? 이게 아니라 뭐 새로운 남자 만나? 그래서 잘랐어? 이 얘기는 좀 많이 듣고 있음. 아니 머리를 왜 잘랐냐면은 이게 역사가 깊어. 내가 원래 한 이 정도 왔었거든. 가슴 밑에까지 허리 다을락말락까지 길이었는데 계속 단발을 자를까 말까 다른 단발을 자를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.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나한테 단발을 다 반대를 하고 있었어. 방송 쪽에 계신 분들도 야 너 단발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샵에서 계속 나보고 머리를 자르자는 거야. 아, 우선은 알겠어. 우선은 알겠어. 이러고 있었다? 이제 엊그저께 스케줄이 있었었어. 예를 들어서 5시에 내가 헤매 예약을 해놨는데 나 메이크업 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부원장이 다른 스케줄이랑 맞물린 거야, 나랑. 그래가지고 그 부원장님 아니면 나 메이크업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1시간인가 2시간을 일찍 갔어. 메이크업을 먼저 해놓고 샵에서 그냥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그냥 멀뚱 앉아있었다? 그럼 나 뿌염할래 이랬어.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촬영장 가기 전까지 그 나 머리 해주는 언니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너는 머리 지금 뿌염할 때는 아니야 이러는 거야. 너무 아까워 왜 지금 해 이러가지고 야 머리나 끝에나 살짝 자르자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내가 언니 나 길이가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싫어 이랬더니 한 요만큼만 자르자 너무 많이 상했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래 이러고 있다가 단발 얘기가 나온 거야. 어 단발도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이 얘기가 나온 거지. 그래가지고 한 30분 고민했어. 왜냐면 내가 요즘에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새로운 이미지로서 좀 중단발식으로 한번 자르고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며칠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길이감이 짧은 단발로 가도 좋고 아니면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은 피스를 붙이자 이게 된 거야. 그래서 막 잘라 이래가지고 확 잘랐어 언니가. 처음에는 아 조졌다 이랬다?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. 어떡해 나 조진 거 같아 이랬는데 머리 여기 앞까지 다 자르고 숱을 진짜 이만큼 쳤어. 딱 하니까 어? 긴 머리보다 낫는데? 이렇게 된 거지. 내 주위에도 사람들이 다 긴 머리보다 다 이러더라고. 나도 편하고 어 나 중단발에 레이어드 컷 한 거야. 내가 느꼈잖아. 아 단발병이 오는 순간 언제든 자르긴 자르겠구나. 어머 무슨 일이야. 헤어스타일이 지드래곤 같아. 어, 쇼킹이야. 너무 좋아. 너무 영광인 거야. 서론 매트 너무 좋아해. 남들과 다른 서 매트. 아니 나는 이 머리를 하고 이 머리 자르고 약간 웨이브 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예술하는 남자분 머리가 될까 봐서 좀 걱정하긴 했거든 나도. 어, 나 서론 매트 좋아해. 언니 마스크 뽀뽀 봤나요? 커플들 밖에서 마스크 끼고 뽀뽀를 해요. 아우 나 같으면 씨발 살짝 벗고 하겄다. 애절하다 애절해. 그게 무슨 일이야. 난 또 뭐 K-94 이런 데다가 입술 자국 들 애달어 애달어. 아이고 세상에 정말 뽀뽀를 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만족하는 거야? 뭐야 세상에. 야 마스크 뽀뽀면 야 나 누구랑 가겄다 얘. 그냥 부딪힌 정도 아니니? 뭐 주실라고 탁 박은 정도 아니야? 이게 뽀뽀인데 어떻게 악수보다 더 건전해 보이지? 서로 애절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게 더 킹받는 거야. 야 장난으로 야 너네 너 마스크 뽀뽀 알아?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래. 그것도 아니고 눈에 막 꿀이 톡톡톡 떨어져서 사랑해 이러면서 마스크 뽀뽀 이게 뭐야? 네 얼마 전에 스케줄이 내가 12시 반인가? 12시 40분에 끝난 적이 있었거든? 두 차례인가? 세 차례를 이제 연속해가지고 촬영을 한 날이었는데 이제 막 벗고 핀이 많이 있을 때야. 차에서 내가 이렇게 있었다. 지금 내 차가 그 카니발이어가지고 되게 크잖아. 근데 골목이 되게 좁은 데였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막 좁고 막 길가 주차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차가 안 나오고 못 나오잖아 좁아가지고. 그래가지고 차에서 계속 앉아있는데 이제 차는 계속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. 이런 게 있는데 어머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사귀는 건 아니고 뭔가 오늘 불타오른 커플 알아? 그냥 서로 썸 타다가 오늘인 날이요 그런 느낌 있잖아. 차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워있잖아. 그러면 여기서 둘이서
술이 취했어. 술이 취했는데 이쁘게 취한 거야. 이렇게 막 으앙 이게 아니라 술 먹다가 우연히 만나고 뭐 사귀고 이런 사이가 아니야 누가 봐도. 그냥 여태까지 썸 타다가 오늘 그냥 술 한잔 같이 했고 근데 오늘이 약간 찐덕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 거사를 치르고 내일부터 이제 약간 커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난 너무 힘든 상태였거든?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진짜 지쳐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었는데 둘이서 술 취해가지고 막 벌써 눈에 꿀이 그냥 진노들로 떨어져. 뭐 남자고 여자고 없어. 막 진짜 니네가 아까 얘기한 마스크 쓰고도 야 키스를 할 판이야 저기는 지금.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내가 왜 그런 거 알지? 존나 흐뭇한 거. 엄마미 있어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. 내 차는 이제 선탠이 되니까 안 보여. 창문을 올려놓으니까 무슨 대화하는지는 몰라. 근데 뭐 둘이 이렇게 껴안다가 여자가 또 계속 이렇게 앵겨있다가 남자는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가지고 아주 난리 한복판인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그 실장 언니한테 얘네 내일 사귀겠다 내가 이랬거든? 근데 썸인데 오늘 약간 불타오르는 것 같고 오늘 고사 치르고 내일 커플 되겠다 내가 막 이랬어. 그랬더니 우리끼리 그냥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둘이 무언가를 계속 찾는 게 보여. 계속 주위를 살펴. 근데 그 주위를 살피는 게 스킨십하는 게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숙박업소를 찾는 거야. 둘 다 뭔가 바빠 눈이 막 계속 이러고 이러고 이래.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숙박업소를 찾는 거야.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. 뭔지 알지?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계속 막 찾게 되는 거야. 어머 어디 없나 봐 근처에 여기는 막 이러고 있었다. 골목길이니까 차가 이렇게 가더라도 또 스톱 되고 이러니까 그 커플이랑 거의 비슷하게 오는 거야. 차랑 그 커플이랑 골목길에서 이렇게 큰 도로 합류하는 데였어.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회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빠지면 돼 큰 도로로. 근데 그 큰 도로가 그 고가여가지고 이게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야. 차가 많으니까. 그리고 이제 막 12시니까 막 사람들 우르르 나왔을 거 아니야 술집이 끝나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난 차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커플은 내 차가 여기 있으면 이 커플은 여기 있었거든. 근데 이거를 건너서 여기서 또 한 번 건너면은 모텔이 있는 거야. 어머 창문 열어서 알려주고 싶다 야 내가 이랬거든. 근데 벌써 본 거야. 이 커플은 옆에서 알지. 거기를 그냥 보고 있어 둘 다. 누가 봐도 이제 건널 기세야 차만 없으면은. 벌써 눈은 거기로 모텔로 둘 다 가 있고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.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. 근데 내 차는 창문을 내려도 이제 모자이크 된 이거 뭐라 해야 셔터가 있어. 셔터를 올려버리면은 밖에서 안 보인단 말이야 창문을 열어도.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이제 창문 내리고 셔터를 올리고 있었어. 여기가 창문이잖아. 그러면 그 커플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노래 소리 좀 올려봐 이래가지고 그 모세의 사랑인 걸 알아? 사랑인가 그거 알지? 그거를 틀어줬다. 왜냐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내가 그냥 식으면 안 된다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세의 사랑인 걸 틀어주고 창문 내려있고 난 셔터가 올려있었어. 둘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너무 좋다면서 갑자기 싫어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이거 괜히 민망하겠다.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어머 내가 뭔가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 같아서 어머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노래 틀다가 그냥 나 올려 그 창문 올렸거든. 얘 아니나 다녀 우리 차 빠지자마자 건너가지고 가더라 그쪽으로. 얘 그래서 내가 어머 나 같은 인플루언서가 어딨어 BGM도 깔아주고 이러면서 둘이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어. 잘 됐겠지. 아니나 달로 우리 차 빠지니까 그 뒤로 해가지고 얘 걸어가더라 얘. 아니 난 진짜 보는데 어머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더라고.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.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느껴지고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느껴진다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. 마루마에 그 비진도 깔아주고 난리였다고.